미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 가수 메이비가 부모 채무 불이행 논란에 휩싸였다. 17일 뉴스1은 메이비의 모친에게 약 5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.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메이비의 모친에게 5천만 원여를 빌려줬으나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을 확인, 메이비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. 지난해 9월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. A씨는 이 매체를 통해 자신은 메이비의 결혼 자금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. 메이비는 지난 2015년 2월 배우 윤상현과 결혼했다. 사진 메이비 인스타그램.